안녕하세요. 삼남자입니다. 날이 요즘 정말 추워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추워지고 할 때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참 좋은 야생 팽이버섯 또는 야생 느타리버섯 이런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. 멋진 친구들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저쪽 앞으로 버섯이 덕지덕지 많이도 붙어 있네요. 자, 이 친구들은 도장버섯류 종류네요. 식용이나 약용으로 가치가 없는 친구입니다. 자, 이쪽 밑으로 아주 반가운 친구가 있습니다. 자, 자연산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었네요. 이렇게 야생버섯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요. 좀 다니다 보면 멋진 친구 하나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. 자, 여기 앞으로 팽이버섯이 올라와서 건조가 되어 있습니다. 혹시 또 팽이버섯이라고 하니까요. 우리 마트에서 보는 그 길쭉한 하얀 팽이버섯을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야생 팽이버섯 맛도 상당히 괜찮아요. 저는 괜찮더라고요. 쫄깃쫄깃하고 또 특유의 향도 괜찮고 버섯 개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다니다 보면 적당한 친구 보이지 않을까. 좀 더 이동을 해볼까요? 조금 깊은 산으로 올라가면 상황버섯 같은 것도 보일 텐데 오늘 올라온 곳은 상황버섯이 있는 곳은 아니고요. 바로 동네에서 가까운 야산이거든요. 날이 좀 더 추워지고 제 일거리도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나 되면 이제 깊은 산으로 들어가 볼 생각이거든요. 자, 여기 옆에 뭐가 살짝 보이네요. 색이 조금 변했지만 느타리 버섯입니다. 그런대로 싱싱하네요. 자, 이쪽으로 느타리 버섯이 보입니다. 자연 건조가 딱 돼 있죠. 그렇게 싱싱하진 않은데요.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느타리 버섯. 괜찮고요.
겨울에 이런 야생 느타리 몇 개 따다가 된장찌개 같은 거 한번 해보면 버섯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그렇게 달콤한 맛이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이런 겨울 느타리인데 아마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. 며칠만 빨리 왔어도 좋았을 텐데 다 얼어서 지금 건조가 돼 있어요. 꽝꽝 얼어 있어요. 자, 이 정도만 돼도 푸짐하게 찌개 한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 올린 더덕 영상에 우리 형님들 누님들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 자,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.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